자, 이번 주 제가 가져온 최고의 맛은 동국 SNC인데요. 동국 SNC가 뭐 이번 주에 급등하거나 눈에 띄거나 기사가 나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최고의 맛으로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친환경 관련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현재 정부의 기대감, 미국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기대감, 뭐 탈원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부각되면서 친환경 관련주가 일단 고점을 찍었고, 요즘에 보시면 친환경 관련주 대부분 힘 못 써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 빼고 전통적인 친환경주, 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은 요즘에 힘 잘 못 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스러웠는데 동국 SNC는 지금 기술적으로 약간 돌리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개별 모멘텀도 괜찮아서 오늘 한번 최고의 맛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동국 SNC는 네, 풍력주입니다. 국내에서 풍력주라고 하면 이제 CS윈드, 동국 SNC 이 두 종목을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동국 SNC는 그 풍력발전 중에서 그 풍력발전기옥 윈드타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윈드타워가 뭐냐면 심플해요.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멀리서 보셨을 건데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올라가서 프로펠러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10개, 20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거기 밑에 있는 기둥, 굉장히 길다란 기둥. 네, 그게 이제 윈드타워예요. 대부분 아마 풍력발전을 멀리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멀리서 보시면 쇠꼬챙이처럼 날씬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잖아요. 근데 그거 가까이서 보시면요. 생각보다 엄청 두껍습니다. 멀리서 보기 때문에 얇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꺼운 윈드타워를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동국 SNC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모멘텀이 좀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격 부담이 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국내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걸고 있고요. 근데 이게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문재인 정부 한 중반 정도에 정책 모멘텀에 기대해서 확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이 내년이잖아요. 그죠? 내년 초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의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미국 대통령을 취임을 했습니다만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부터 바이든은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완전 반대잖아요. 환경 관심 없어. 나는 무조건 경제 오케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게 바로 트럼프고. 바이든은 달라요. 공존, 상생, 친환경. 근데 이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너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뭔가 눈에 띄는 친환경 행보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신도 없겠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됐을 때 친환경 관련주는 모멘텀이 약간 꺾였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탈 원전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 몫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을 굳이 매매하시겠다면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글로벌 풍력 시장은 해상 풍력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인데 자, 해상 풍력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풍력 발전기는 대부분 이제 육지에 박혀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앞으로 성장하는 풍력은 네, 육상 풍력이 아닙니다. 해상 풍력이에요. 바다에다가 설치하는 풍력 발전이에요. 자, 바다에 설치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풍력 발전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바람이 필요합니다. 육지와 바다 중에 어디가 바람이 더 많이 불까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바다가 당연히 바람이 더 많이 불입니다. 해변에 이제 가보시면 바람 계속 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바람을 무한정으로 확보할 수 있고 두 번째, 풍력 발전은 생각보다 공간을 엄청 잡아먹어요. 근데 육지에다가 공간 잡아먹는 것보다 바다에다가 공간 잡아먹는 게 훨씬 낫죠. 왜? 바다는 사실상 무제한의 공간을 제공하니까. 그죠? 자, 세 번째, 풍력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옆에다 할 수가 없어요. 소음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바다에다가 설치하면, 바다에 사람 안 살잖아요. 그죠? 바다에 설치하면 소음에서도 자유로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할 부분은 해상풍력이에요. 근데 이 해상풍력이 쉬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렵겠죠. 땅 위에다가 풍력타워 박는 거랑 바다 위에다가 설치하는 거랑 당연히 바다 위가 훨씬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국내 이제 CS윈드나 동국 SNC 이런 업체들이 이 해상풍력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가격 매력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적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빠르게 치고 갈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완만하게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풍력 발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동국의 SNC로 최고의 맛 준비했습니다.